짐 찾는 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짐이 나오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공항에 와이파이가 잡히지가 않네요. 인천공항도 와이파이가 되고, 제가 뭐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뭐 그런 공항, 필리핀에서도 와이파이가 잡혔던 것 같은데, 맞아요. 다 잡혔어요. 근데 여기 방콕은 안 잡혀요. 태국 방콕 공항에는 와이파이가 안 잡힙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방을 보니까 제가 너무 가방을 작은 걸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무료 수하물로 사용 가능한 가장 큰 사이즈 가방을 찾아서 갖고 다니는 게 가성비 있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제가 20인치 갖고 다니는데, 오늘 20인치인데도 불구하고 가방이 텅텅 비었습니다. 왜냐? 이제는 내복도 안 입고 다니기로 했어요. 물건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옷도 하나 줄여서 입고. 예전에는 한 옷을 한세겹 입었는데 추워가지고, 아, 추운 건 잠시니까 그냥 버스 정류장까지만 열심히 가가지고 버스만 타면 그다음부터는 뭐 추울 일이 없으니. 그래서 그 20인치 가방에도 텅텅 비게 갖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여행부터는 백팩을 하나 더 메고 왔어요. 백팩을 메니까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걸 이번에 아까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그 수하물 붙이기 전에 옷을 빼가지고, 저번에는 그냥 길거리에서 옷을 벗어버렸거든요. 안에 짧은 반바지와 반팔 입고 와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벗었는데, 좀 사람 눈치도 보이고 눈치 안 보고 그냥 옷을 벗긴 했는데, 그래서 좀좀 좀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는 라운지 카드도 생겼겠다. 라운지 가니까 이제 샤워실도 아까 있었으니까, 사실 그렇게 라운지에 가서 옷을 갈아입을 생각은 안 했는데, 그냥 혹시 몰라가지고 그냥 가방도 있으니 넣어가지고 들어갔더만, 또 샤워실도 있어서 그렇게 옷을 편하게 갈아입을 수가 있었죠. 하여간 뭔가 그런 물건이 주어지면은 또 거기 맞춰서 행동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백팩을 좀 가벼운 거를 유니클로에서 사가지고, 원래 쓰던 백팩은 사오미 건데, 사오미 게좀 무겁고 찌그러지지도 않거든요. 그거는 옆에 딱 네모 반듯하게. 그건 좋은데, 어쨌든 여행용으로는 부적당한 것 같아요. 여행용은 조금 부적당한 것 같아서 이번에, 아, 하여간 유니클로에서 파는 게 아주 여행용으로 제격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메고 있는 이 뭐라 허리에 매는 벨트도 그렇고 아주 여행용으로 기가 막힙니다. 유니클로에서 파는, 제가 뭐 완전 유니클로 패션인데, 유니클로 패션인데 완전히 전부 다 여행용으로 좋은 옷들만 주로 골랐죠. 심지어 반바지조차 유니클로. 아, 속옷도 다 유니클로예요 지금 완전히.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행객에 맞는 상품을 잘 만들어서 파는 것 같습니다. 유니클로에서 캐리어도 만들면 기가 막힐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지금 저는 샤오미 캐리어를 쓰고 있는데, 샤오미가 뭐 가성비가 좋잖아요. 가격도 싸고, 디자인도 심플하고. 그런데 유니클로에서 만들면 더 싸게 만들지,
더 싸게는 못 만들겠죠. 유니클로가 의외로 좀 비싸더라고요. 요즘에 옷 가격을 보니까 좀 생각보다 싸지 않다. 속옷도 양말도 이번에 샀는데, 양말을 샀는데 지하상가에는 그러니까 10쪽에 만원 받는데, 10개 아니다, 20개에 만원, 20개 만원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20개 아닌가, 10개였나 아닌가, 12개인가. 어쨌든 개당 1,000원이 안 됐는데, 유니클로는 3쪽에 12,600원인가. 하여간 비쌉니다. 속옷도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속옷도 차라리 그냥 뭐 쌍방울 같은 거, 그런 거저 지하 상가에서 사면은, 아니 인터넷에 사면 더 싸요. 한 개당 2,000원도 안 하니까. 2,000 정도 했나? 2,000원도 안할 겁니다 아마. 막 20개씩 사서 입으면 되는데, 확실히 유니클로가 좀 비쌉니다. 속옷 같은 거는. 양말도 좀 비싸고. 그만큼 또 특별한 어떤, 뭐 양말 보니까 뭐 미끄러지지 않는 거, 고무 같은 것도 넣고, 머리를 좀 많이 쓰긴 쓴것 같아요. 어쨌든 가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방을 꽤큰 가방들을 갖고 다니네요. 저도 가방 좀, 그래서 24인치로 사긴 샀어요. 근데 너무 그걸 좀 처음 안 써본 걸로 이제 써보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일단 혼자 여행 다닐 때는 작은 걸 갖고 다녀보자. 일단 뭐, 그리고 겨울철이나 가을철이 아니라 여행지가 지금 더운 곳만 다니니까, 사실은 반바지만 입고 다니면 되니까 거의 사실 뭐 가방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청바지라도 뭐 3개씩 넣고, 무튼 위에 뭐 3개가 아니라 뭐 5개씩 넣는 일은 별로 없겠지. 뭐한 10일씩 다니는 건 아니까, 5일 다니는 거니까. 5일도 사실 비행기 빼면은 뭐한 3일 노는 거죠. 그러니까 20인치도 괜찮은 것 같아요. 20인치가 딱 맞더라고요, 저한테는. 게다가 이번에는 가방을 백팩까지 있으니까, 사실은 공간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백팩에다가 옆에 크로스백 같은 접어서 갖고 다니는 그런 백도 예전에도 갖고 다녔는데, 그거는 이제 공항에 와서 뭔가 선물 같은 거, 물건, 뭐 과자 이런 거살때 그때 좀 요긴하게 썼는데, 이 정도 가방 3개면은 이제 뭐 특별히 부족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기 뭐 미국 같은데 뭐어왜 미국, 유럽 뭐 10일, 15일 이렇게 가려면은 최소 24인치 갖고 다녀야겠죠. 그리고 겨울, 여름이 막 혼재된 이런 나라 가면은 좀 큰, 저렇게 큰뭐 28인치 이런 거 갖고 다니긴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옷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찾고 싶은 옷이 뭐냐, 바지는 바지인데 좀그뭐 울트라 슬림? 유니클로에서 위에 거 잠바는 울트라 슬림 해가지고, 울트라 슬림 구스다운, 네, 그 패딩 같은 거, 똘똘 말아가지고 갖고 다닐 수 있는 거, 그런 게 나오는데, 바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바지도 그런 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얇고 얇은데 똘똘 말아가지고 갖고 다닐 수 있는 바지가 있으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여행 가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야, 캐리어를 보면은 똑같은 게, 거의 똑같은 걸 찾아보기 어려워요. 어떻게,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캐리어 종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똑같은 캐리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그 복잡한 게 균일하게 분포되는 건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진짜
균일한 분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똑같지 않은 테디어들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사람들 옷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옷 입은 사람 진짜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참 신기한 현상이죠. 야, 지금 캐리어 찾느라고 지금 10분간 서 있는데도 제가 방송한 지 10분인데 지금 아직 안 나왔네요. 아, 나올 때가 됐는데 빨리 나와야지. 지금 가장 큰 제 관심은 빨리 유심을 사서 껴놔야 된다는 겁니다. 아, 유심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방금 전에 시간은 바뀐 거를 확인했습니다. 핸드폰에 꽂아가지고 초기화를 시키니까 일단은 유심이 없어서 일단 로밍으로 이제 잡았는데 시간이 바뀐 것 같아요. 아,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해외 오면은 동영상 찍기 전에 꽂아가지고는 이제 그 꽂아서 초기화를 하면 된다 그겁니다. 맞아요. 초기화 말고는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야가. 아, 꽂으면 핸드폰 시간으로 자동 초기화가 돼야 되는데 자동 초기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동 초기화를 했죠. 수동 초기화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좀 안 것 같아요. 가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긴 해야겠는데 아마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가방이 나온 것 같아요. 제 가방이겠죠? 제 가방 맞습니다. 왔어. 아, 드디어 출구. 여기가 출구입니다. 이제 출구 나가는데 그냥 나가도 되겠죠? 출구. 여기는 세관 안 보네요. 하긴 갖고 올 게 없나 보지 뭐. 휴후. 자, 내 4PV 모드로 찍고 있습니다. 아, 4G 그게 나왔습니다. 4G 심카드. 이야, 여기가 태국 공항이에요. 여기? 여기 중국 사람들이 막 있고 한국 사람은 어디 갔나? 여기는 중국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해피 포지 얼마지? 얼마야? 아, 키 있겠다. 여기는 얼마야? 100? 똑같나? 아, 한번 물어봐야지 어떤 게 됐나. 네, 박병철인데요.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네, 저거 하고 올게요. 가르쳐줬습니다. 이쪽 게 더 좋답니다. 맥 마파스? 마파스. 일단은 잠시만.